우리 48세 양력으로 6월달, 7월달 요 달에는 두 달에는 좋아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 계시면 양력 6월달 빛 보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신당 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이민년 75년생 48살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풀릴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아, 48세 우리 토끼띠 운세 봐드릴게요. 네. 네. 우리 48세 양력으로 6월달, 7월달 요 달에는 두 달에는 좋아요. 이 토끼띠 분들이 이민년 들어서시면서 내가 뭔가가 좀 큰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상반기쯤에는 그동안은 자리가 잡혔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건 없었거든요. 네, 6, 7, 8월 달부터 이제 금전문이 열린다 하니까 네, 기운 내세요. 5월 달은 지나야 내가 좀 편하다 소리가 나와요. 우리 지금 48세 토끼띠 분들이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지금 어디에 이제 뭐 직장이든 뭔가 매여 있거나 묶여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 계시면 양력 6월달 빛 보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삶을 좀 살아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이건 다 그 사주마다도 틀리고. 그쵸. 금전이 그렇게 풀렸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딱 그만큼. 근데 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멈춰 있던 상황이라면 이제 양력 6월달, 7월달 쏠쏠하게 돈이 들어오고 내 통장에 그래도 뭔가 좀 쌓인다고 하면은 그만한 게 없죠. 그렇죠. 요즘에 또 돈이 있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이 48살 저희가 네.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려면 네. 이제 일하고 태어난 시까지 넣으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 저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띠별을 해더라도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다 틀리시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48세 좀 궁금한 게 또 있으시건 하면은 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또 찾아 방문 상담 이렇게 해서 오시면 더 잘 보이겠죠, 아무래도. 48살 분들 손님이 좀 계신가요?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은 좀 어떤 고민을 좀 갖고 많이 오시는지? 그분들은 이제 거의 배우자. 뭐 우리 배우자 뭐 승진이라든가, 뭐 금전문의 이런 거,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걸로 많이 문의 주세요. 근데 우리 을묘생 저기 뭐지 48세 토끼띠 분들은. 그렇게 뭐가 나거나 뭐 이렇게 잘못됐거나 이런 분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뭐 이렇게 판단력도 좋으시고 딱 거기에 맞게끔 내가 욕심을 이렇게 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큰 근심은 없었어요. 그냥 상담이라고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이 48살 분들 중에 네. 이제 2월 7월 달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네. 받고 싶다면 네. 누굴 찾아야 되죠? 천안점집 삼신당 연아한테 오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